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온과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 사용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내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시행될 예정일 가운데 앞으로 2차 전지의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 등의 악재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1위는 어딥니까? 네, 1위는 이제 파나소닉이, 일본의 파나소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 판매량 자체가 미국에서 1등이다 보니까 파나소닉이 이제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3사가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국내 뭐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CATL이 가장 많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4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48.2%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2위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0.1기가와트로 점유율 18%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3등은 CATL이 지금 3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SK온이나 삼성 SDI가 그 이후에 4등, 5등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뭐 국내 기업들이 관련된 미국 북미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미국계, 그다음에 유럽계 자동차 회사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용 반도체 수급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전기차의 생산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국내외 이제 2차 전지 회사들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3사는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의 판매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GM, 포드, 뭐 폭스바겐 같은데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 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 5, 그다음에 기아 EV6, 그다음에 포드 F150 같은 뭐 그 차량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BMW, 이제 리비안 등의 납품을 하면서 관련된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전기차 시장의 상승세 2030년까지 30%가 넘게 상승할 것이다. 연간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력이 더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지난달 미국 외국인이 저희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의 규모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에 외국인도 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로도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또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저희가 표로 봤던 것처럼 중국 기업도 지금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점유율을? 네, 일단 뭐 미국,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CATL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에 대한 그 제재를 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가하는 거죠. 네. 제한을 가하다 보니까 뭐 미국 내 판매량의 상당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IRA 법안에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 내에 계속 이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 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공장들을 다시 확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뭐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아침에 뭐 보도에도 나왔듯이 기존의 이제 GM과의 합작 법인을 좀 더 합작 법인에서 생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만큼 미국 내에서 국내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뭐 한다라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뭐 여러 회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 이제 점유율이 조금 낮았었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내에 진출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BMW의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납품 가능성이 뭐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배터리 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뭐 양극재, 음극재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계속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증설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IRA 관련된 법안의 수혜가 당연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업체들, 그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을 같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미국 내에 공장들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이 공장들의 아마 장비들이 납품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공장 내에 그 납품을 할 2차 전지 장비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장비 업체들이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비 업체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폐배터리 같은 재활용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돼서 중국산 이제 비중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제 점차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폐배터리에서 관련된 소재를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함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에 대한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재활용 기업들은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셀 기업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소재단부터 해서 폐배터리 관련주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북미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이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한번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